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사용 허가의 첫 단계인 검증 자문단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를 인정했는데요. 아울러 오늘부터는 기본 방역 수칙이 시행되면서 다중이용 시설에서 QR코드 사용이 의무화되고 음식 섭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우선 얀센 백신에 대한 검증 자문단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은 얀센 백신이 필요한 예방효과를 갖췄고 발생한 이상 사례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은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것으로 1회 접종으로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상 3상 시험에서 나타난 백신 예방효과는 투여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에는 66.1%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접종 28일 이후 기저질환자에서는 예방률이 48.6%로 떨어졌다고 검증단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안에 정식 허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이 되죠.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수칙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관계없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을 말하는데요. 먼저 유흥 지점이나 콜라텍 같은 유흥 시설에서는 QR 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출입하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종교 시설 등 추가 9개 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한편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4명으로 엿새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